본격적인 집중 분석에 앞서서 최근에 터진 소녀시대 태연과 엑소 백현, SM 사내 연애에 대해서 잠깐 다뤄볼까요? 6월 19일 역시나 디스패치의 보도로 두 사람의 열애가 알려졌고 인정을 했죠. 예, 근데 저는 좀 먼저 알고 있었어요. 뭐요?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엑소에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사를 열심히 보고 댓글도 꼼꼼히 봐요. 그럼 팬들이 둘이 사귀는 것 같다는 댓글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달려있었어요. 팬들은 알고 있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크라임씬을 출연한다고 지금 그런 추리 능력까지 있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 무슨 얘기죠? 엑소에 대한 그런 관심. 그냥 팬으로서, 짐작이죠. 아줌마 팬으로서. 그래서 많아서 진짜 그런가? 에이, 그냥 설마 그냥 팬들이 넘겨짚는 거겠지 했는데 이렇게 기사가 터지니까 팬들의 진짜 눈썰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소녀시대에서 하도 열애설이 많이 나오니까 보기 좋게 연애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이미 있고 이제는 소녀시대 안에서 연애를 하지 않으면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루저처럼 보이는 좀 경쟁심리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원래는 뭐 죄인처럼 들지 마세요.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긴장으로 얼굴을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네. 이 열애설에 가장 팬들이 속상한 점은 그 전부터 미리 팬들이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누가? 아, SNS나 이런데. 그리고 물론 그 SNS 이런 모든 증거들이 둘이 어떤 그런 연애 암시를 하는 암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사실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팬들이 이번 열애설은 그렇게 곱게 넘어가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커플템이라든가 같은 배경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게 그 양쪽 SNS에 동시에 올라와서 네. 팬들은 눈치를 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연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사람이고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인데 연애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연애를 해야지. 연애를 해야지 뭐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항상 할 때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흔적을 어떻게 안 남겨?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숨겨. 아니 전에 사귀었던 이성 친구분들이랑 건데, 사진을 같이 찍은 게 단 한 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 사이코패스 그래서 완전 범죄 아니 그래서 여자 연예인분이 저한테 오빠 나 좋아하는 거 맞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섭섭함을 토로할 때 저는 이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나중에 지나면은 내가 맞다는 걸 너도 알게 될 거야. 오빠한테 고마워할 그럼요. 거야. 우리가 둘이 사귀는 거는 둘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이런 거를 다 남기고 뭐 커플 맞아. 링을 뭐 그래도... 카메라에 뭐 이렇게 사랑의 촉으로 빵 쏘고 이런 거 없어도 된다 하는데 그렇게 연애를 하려면은 티를 안 내고 해야지 나중에 밝혀졌을 때도 요즘엔 뭐 연애 다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네. 조금만 여쭤볼게요. 알고 있었죠? 왜 모르겠어? 알고야 있었겠죠. 네, 저 한 달 전에 공교롭게도 또 소녀시대에서 태연 씨랑 제일 친하고 엑소에서 백현 씨랑 제일 친하기 때문에 뭐 그 친구들 자체가 이제 뭐 또 네. 연애할 나이고 근데 엑소, 백현 네. 그리고 태연 그래서 각각 정상의 아이돌 정말 라이징하는 사실 요맘때 엑소 정도 때 되면은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뭐 전혀 그쵸. 이제 뭐 연애라든지 이런 스캔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절정을 구가하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몇 개 터지는 건데 구조도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좀 그런 것들이 좀 없고 제가 아이돌로서 봤을 때는 팬들이 가장 서운해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태연 씨나 백현 씨 하면 팬 사랑하면은 정말 아이돌계 1등이었거든요. 그렇죠. 팬 사랑 워낙 잘하고 그랬는데 팬 사랑이 뛰어난 만큼 비례해서 아쉬움도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팬 사랑이 막 훌륭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평소에 제가 차가웠던 오빠라서. 제가 스캔들이 나면은 그냥 그러세요. 네, 그런 화이팅. 뭐 이런 말씀 하시다가 사실 이제 팬하면 또 저희 팬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을 내자면 뭐 사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팬들의 아쉬움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팬들도 이해가 되고. 네. 네, 집중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중 분석 아니었어요? 네.